오늘은 옛부터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어 온 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자는 과거에 중국산을 수입해서 약재로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남부와 경남, 제주도 등에서 생산량이 급증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7월경에 꽃이 흰색으로 피면 매우 아름답고 향기가 강해서 제스민 비슷한 향이 나기도 합니다. 열매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황적색으로 익으며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열매 모양에 따라서는 산치자와 수치자로 구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빈타원형의 수치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부터서 진물을 염색하는 항생염료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약용과 음식물의 색소 옷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건조된 치자 열매 가격은 시중에서 600g에 만원에서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민간요법으로 말린 치자 열매를 가루내어 밀가루와 달걀인자를 거품이 될 때까지 반죽해서 염좌상과 타박상 허리 통증 및 무릎 등에 발라주면 통증이 먹고 잘 낫게 해줍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운 성질로 위경과 폐경, 간경, 심경, 삼초경에 고루 작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장과 소장에 있는 열증을 내려주고 답답한 것을 진정시키며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자는 실험에 관련된 논문자료만 1,000건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약효의 쓰임새도 굉장히 방대할 정도입니다. 먼저 치자 추출물은 항염증과 항균작용, 해열간담 진정작용, 위액 분비 촉진, 중추신경 뇌수막염 등의 고루 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치자 열매에 추출된 제니포사이드 성분은 정신약리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에게 불안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현재 당뇨 치료제인 메타포르민처럼 제2형 당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물질로 쓰이기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가슴 흉통이 답답하면서 숨을 쉬어도 편치가 않고 무기력증과 집중력 저하, 충동적 생각, 불안 초조 우울증의 진정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인정이 되기도 해서 한방에서는 긴장과 불안감을 풀 때 향부자와 함께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치료 사례로는 한 여성분이 갱년기 증상으로 가슴에서 열불이 나고 얼굴과 목이 붉어지면서 후끈 달아오르는 열성홍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자를 먹고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열증이 줄어들고 감정기복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안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치자는 수면장애로 잠들기가 어려운 입면장애와 잠은 들지만 자는 도중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 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잠들기 전 치자 열매 3개 정도의 대추를 넣고 달여 먹으면 수면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잠이 길어져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몸이 조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복용상에 주의를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치자는 불면증의 특효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자 2개의 집된장에 넣고 음식에 활용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혈압 내림작용이 있어 고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좋고 정서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배가 자주 아파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자는 간의 염증과 열증을 풀고 간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간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거의 모든 만성질환을 일으켜 무기력증과 만성피로 등을 야기시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피로를 풀고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도된 급성간염 모델에서 치자의 간 보호 효과에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흰쥐에게 치자 추출물을 시간별로 경구 투여하였는데 간세포 괴사를 저해하였으며 혈청 내 총콜레스테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도된 급성간염 모델에서 치자는 항산화 활성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간 손상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도 치자 투여는 간 손상에 매우 큰 효과를 가지며 손상된 간의 치료에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경희대학교에서는 간 손상을 완화하고 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어 간에 대해서만큼은 치자가 최고임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특히 치자에 들어있는 크록신 성분이 혈중 빌리로빈 증가를 억제하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다 보니 간 기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간 기능이 저하되어 10년 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린 사람이 치자와 왕고들빼기를 주기적으로 달여 먹고부터 간과 담낭염이 치료가 되고 만성피로를 고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담낭염은 담관의 폐쇄에 따른 2차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고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장기를 말합니다.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 발생하며 선천성 기형과 당뇨병 기생충 등과 관계가 있고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치자에 함유된 크로세린 성분은 결핵치료의 특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항생물질과 항간성균의 작용이 되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우수의약품으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자는 폐의 열과 염증을 삭혀주는 작용이 강해서 세균성 감염 증상을 잘 치료하고 폐렴과 폐결핵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 심할 때 먹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천대학교 치자 추출액은 단백질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인후염과 편도염, 유행성 열성 질환 및 출혈을 멈추게 하고 모기를 가라앉히며 벌레나 모기, 뱀 등의 독을 잘 풀어줍니다. 잘 말린 치자는 10g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법제 방법에 따라서는 하루 5g을 탕제나 산제, 환제 형태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기미를 제거할 때는 치자 열매를 가루로 잘게 만든 뒤에 물과 함께 섞어서 기미와 주근깨가 있는 부위에 발라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잘 건조된 치자 80에서 100g의 소주 1.8L를 용기에 붓고 밀봉시킨 뒤에 서늘한 곳에 5-6개월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하루 소주잔으로 1-2회 정도 마시면 됩니다. 치자는 과다 복용 시에 위기능 저하와 설사, 현기증, 식욕부진, 성욕저하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약성이 차고 냉함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복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매일 마시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드시고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